서로 다른 쿠셔닝을 만들어주고 서로 다른 밀도와 그다음 반발성, 그다음 탄성, 강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게 맞다고 예를 들어서. 문제는 그러한 것들이 네 가지 네 겹으로 결합이 되어 있으면 어떤 특수한 층 하나가 그 층을 별도로 나머지 층과 다르게 별도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신발에 보면 여기에 이렇게 잠자리, 그러니까 드래곤플라이라 그래서 제가 그 잠자리의 날개 역학 움직이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 제가 궁금했던 이 엔지니어 메시에 해당이 되는 건데 궁금했던 것은 뭐였냐면 이 엔지니어 메시라는 부분과 그 밑에 있는 인조가죽 각종 패딩 부분들이 그 다음에 라이닝 안쪽에 있는 라이닝 패딩 부분들이 4레이어라고 했을 경우에 그 4레이어를 어떻게 결합을 시켰냐 하는 게 핵심이었어요. 궁금증이고. 근데 그 궁금증이 사실은 제 실제로 받아보고는 아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하고 금방 알고 깨달은 거는 뭐냐면 이 메시라는 거는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실상의 그냥 디자인 요소라는 게 제 결론이에요. 그리고 메시도 분명히 이렇게 메시 구조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또 층체가 만들어지니까 프릭션을 영향을 주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이 정도의 층차, 그러니까 저희가 프레트 리뷰라도 하겠지만 그 프레트에서의 층차 아니면 이런 뱀프되어 있는 그 스티칭에 굴곡해 있는 층차에 따른 차이 아니면 뭐 이런 부분들 돌기에 관련된 부분들 아니면 나이키에서 만들듯이 이런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요소들이 키킹이라든지 이런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 정도에서도 아무런 효과를 못 느끼니까 여기서도 당연히 메시의 이 굴곡성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메시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얽혀져 있는 그 뭐죠? 구멍들 있고 그 구멍과 그 다음에 여기 천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당연히 층차 높이에 층차가 생기죠. 미세하게. 그러니까 그러한 층차의 높이를 축구공을 때렸을 때 이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용을 못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어쨌든 층차가 작용을 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인간의 감각으로서는 그 미세한 높이 차이에 따른 그 층차의 감각 공을 타격을 했을 때 순차적으로 맞는 감각을 감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저희가 프레트 리뷰할 때도 똑같이 하는 얘기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엔지니어드 메시라고 하는 부분은 되게 궁금했던 사실은 그냥 단순 디자인 요소에 불과했구나 하는 거를 비로소 알게 됐고 드래곤 플라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잠자리에서 그 잠자리 날개가 갖고 있는 역학 즉 차원에서의 유체 역학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의 이 요소를 다룰 수 있는 거는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잠자리가 예를 들어서 빠르게 나르는 것도 아니고 다만 잠자리는 날개짓을 할 때 그 얇은 층으로 굉장히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움직일 수 있는 1초에 40번을 움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여기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그 근육조직 지방 근육조직에 의해서 날개가 떨어져 나가지는 않고 하루 동안 350만 번에 거의 가까운 날개짓을 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개가 부러지지도 않고 하는 상황들 그런 것들에 대한 효율성을 스피드 부츠라는 이 나이키에 적용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잠자리와는 아무 관계도 없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잠자리 이런 형태의 날개의 표면 구조를 채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 축구화 자체, 그러니까 베이퍼 머큐리얼 이런 걸 하게 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우선은 가장 큰 게 여기 스피드 사일로라는 건데 스피드 사일로의 개념은 맞죠. 왜냐하면 모든 구조가 그런 식으로 심플하게, 그러니까 매치머큐리 이런 거 제가 리뷰할 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육상화로부터, 그러니까 스피드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단거리 육상화의 구조들, 뭐 그런 것들 컨셉에 기본적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발 전체 어퍼의 모양은 라스트의 모양 이런 것들은 실루엣 이런 것들은 여전히 육상화적 특성을 잘 반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신발이 지금 베이퍼 같은 경우는 육상화를 지금 그 가죽으로 만들지 않거든요.
육상하는 전부의 인조가죽이에요. 그리고 뭐 초기에는 가죽에서 넘어와서 초기에 가죽으로 만들었다가 넘어왔을 때가 1980년대 인조상어가죽이 이제 등장하면서 굉장히 어퍼를 부드럽고 얇고 만들었었어요. 내구성은 좀 떨어지죠. 인조가죽이. 인조가죽은 사실은 그 카파에서도 사용했던 건데 그 내구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가볍게 가공하면서 부드럽게 밀착시켜서 굉장히 착화감이 좋은 신발을 만들 때 사용되는 소재였어요. 인조가죽이. 인조상어가죽이. 그래서 그 가죽들이 사용이 되고 그 이후에 천연가죽이 사용되지 않은 것과 똑같이 축구화의 베이퍼도 기본 컨셉은 인조가죽이고 인조가죽에서 뭐 테크라프트라는 기술을 적용시켜서 가끔 캥거루 가죽을 덮은 축구화를 만들긴 하지만 기본 컨셉상으로는 인조가죽을 유지를 하고 축구화를 만드는데 이 스피드 사일러 축구화의 구조상으로 이런 얄렵한 쉐입을 유지하고 하는 것들은 이 축구화가 갖고 있는 고유의 특징이고 그것이 나이키 머큐리알의 오랜 성공 요소죠. 그러나 이 축구화가 매번 나올 때마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들은 사실 우리가 실제로 일상에서 실착을 통해서 체감하는 것과는 많은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축구화들에서 지금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엔지니어도 메쉬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뭐 01, 02, 03, 04 이런 식으로 몇 명 되어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인조가죽 그 다음에 안쪽에 들어가 있는 라이닝 패딩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예를 들면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는 패딩 라이닝 그런 것들을 합치면 4개가 되는데 문제는 각 이 4개를 지금 이 표피에 메쉬를 이렇게 보면 메쉬 천을 어떤 식으로든지 이 어퍼 인조가죽 어퍼 특히 대표적으로 보이는 일본에 해당되는 어벨큐 라이닝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이게 또 라이닝인 게 메쉬가 가장 바깥쪽이 표면에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들어가 있는 인조가죽의 마이크로파이버가 이름을 이제 그 어벨 큐 라이닝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그 큐 라이닝과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엔지니어도 메쉬를 붙여놨고 그 밑에 있는 안쪽에 들어가 있는 신발 안쪽에 면에 닿는 발이 닿는 면 쪽에 있는 메쉬 그 뭐죠 스웨이드 타입의 형태의 그 마이크로파이버 그 인조가죽 인조 섬유거든요. 그 인조 섬유도 다 본딩으로 압착시켜서 붙여놨어요. 그러면 세 개가 붙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어떤 층, 어떤 레이어가 하나가 독단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에 밴드가 들어가 있다. 스피드 밴드가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스피드 밴드는 위쪽에 있는 메쉬의 전체적인 연결선상,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라이닝, 그 다음에 이 밴드가 늘어나거나 근데 이 밴드가 늘어나는 방향이 이 방향 횡방향으로 늘어나는지 종방향으로만 늘어나는지 아니면 종행으로 다 늘어나는지는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밴드가 단순하게 여기로 홀드를 한다 그러면 고무가 예를 들어서 양쪽에서 당기면 양쪽으로 늘어나듯이 늘어나는 것 뿐만 아니라 밴드의 폭이 있기 때문에 앞쪽으로 늘어날 수 있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 밴드가 어떤 형태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밴드는 신발의 바닥에 묶여져 있고 그 다음에 신발에 엎어져 있는 끈에 묶여져 있어요. 묶여져 있어서 이 신발이 만약에 밴드가 별도로 작용을 하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노란색과 그 다음에 있는 분홍색 사이에 파란색 밴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밴드의 움직임을 별도로 제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여기가 늘어난다고 하면 동시에 여기도 같이 늘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 여기가 이렇게 늘어난다 횡으로 종으로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도 같이 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보면 설득력이 전혀 없죠. 이거는. 그러니까 밴드는 게다가 이 밴드는 바깥쪽과 안쪽에 있는 라이닝과 바깥쪽에 있는 메쉬가 같이 물고서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위에 제일 바깥쪽에 있는 이게 엔지니어 메쉬라면 엔지니어 메쉬가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없고 안쪽에 있는 이게 그 인조가죽이고 여기가 신발 안쪽에 있는 라이닝이라면 라이닝과 별도로 움직일 수 없어요. 붙어있기 때문에. 그럼 이게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밴드만의 독립적 기능이 작동한다 이렇게 보기 어렵다는 거죠. 자 그게 이제 그 제가 이 그 슈퍼플라이 제품을 받아보고 느낀 이 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그러니까 우리 궁금했던 부분은 다 그게 다고요. 그러면 신발 자체가 만듦새라는 이런 건 어떠냐 굉장히 뛰어나요. 좋은 제품인 건 틀림없는 게
뒤쪽에 지금 힐카운트 쪽에 보면 이게 이제 목이 올라와 있는 부분인데 그냥 일반 뭐 베이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면 이제 에어쿠셔닝처럼 그 락다운 시키는 힐 아래쪽에서 락다운 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나이키가 축구라도 어쨌든 간에 뭐 컨셉상으로는 본인들이 얘기하는 컨셉과 실제에 작동하는 시스템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신발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그 기본 컨셉이라든 이런 것들은 상당히 뛰어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이면 오렌지석으로 보이는 부분이 그 쿠셔닝 패딩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이닝 신발 안쪽에 들어가 있는 신발 전체 어퍼를 안쪽에서 감싸고 있는 천 그 라이닝이라고 하는데 그 라이닝도 상당히 고급스러워요. 고급스럽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은 또 구멍인데 이 구멍은 지금 보면 멤브레인처럼 막으로 막혀 있어요. 네, 투명하긴 하지만 어쨌든 막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는다고 안 잡히겠죠? 네, 뭐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근접 클로즈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요 막은 일단은 막혀 있어요. 멤브레인처럼 막혀 있기 때문에 무리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거는 대신에 이런 멤브레인들이 들어가면 우리가 고어텍스의 방수의 그 기능의 기본 그 뭐 컨셉이 뭐냐면 물 분자, 그러니까 비과 같은 물 분자들은 물 분자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분자가 섬유 직조의 구조를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분자가 이만하면 섬유의 구멍, 숨녀가 이렇게 좌우로 이런 식으로 메쉬로 가로 세로로 직조되어 있다고 하면 물 분자의 크기가 요 구멍보다 크기 때문에 물이 통과를 못하고 대신에 몸에서 나오는 수증기, 땀, 열은 이 구멍보다 그 분자가 작기 때문에 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어텍스라는 소재 같은 것들을 보면 앞면과 뒷면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앞면을 겉면, 지금 이 옷에 회색되어 있는 부분이 겉면이라고 하면 이 겉면으로는 물이 침투가 안 되고 반대로 안쪽 면이 보면 형광색으로 되어 있지. 이 형광면에서 몸에서 땀이 나면 이 형광면은 통과해서 바깥쪽으로 나오는데 그 사이에 멤브레인이나 막을 만들어줘요. 막을 넣어서 그 막을 통과하느냐 못 통과하느냐 하도록 만드는 게 기본적으로 고어텍스의 핵심인데 이 축구화의 어퍼는 전형적인 마이크로파이버라는 인조 가죽을 특성을 갖고 있으면서 그 고어텍스와 같은 어떤 멤브레인적 특성을 넣어서 구멍을 만들어서 신발은 재밌게 만들었고 대신에 이러한 구멍들이 물을 통과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반면 발에서 열이라든지 그 다음에 땀이 나오면 그 땀은 배출시킨다. 그런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게 핵심 요소예요. 물론 이거는 이게 제 거라 그러면 수증기를 뿜어서 이쪽으로 실제로 제품의 그 수증기가 바깥쪽으로 땀이 빠질 수 있는지를 테스트를 해볼 수는 있어요. 근데 다행히 이거 이 제품 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제가 실험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사이즈는 뭐 처음에 저희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신발의 외관상의 제품이 갖고 있는 특성 이 힐에 대한 거 그 다음 어퍼도 굉장히 어쨌든 13에 비하면 뭐 이런 여러가지 7가지의 기능들의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고 하더라도 베이퍼 13에 와서부터 머큐럴 베이퍼가 보여주고 있는 고도의 유연한 어퍼 그니까 정말 이건 니트가 아니라 그냥 어퍼예요. 인조 섬유 단계에서의 보여주는 고도의 유연성 부드러움 이런 것들이 잘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축구화는 발의 목의 어형 족형상의 문제가 없으신 분은 비교적 이제 신기가 좋아진 점점 편해지는 머큐럴도 그러니까 지금 이 쉐브로 스터드로 되어 있는 이 형태의 스터드는 전형적인 FG 그러니까 인조 구장에서 사용하기 부적합하고 천연잔디용으로 개발된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고 근데 사실은 지금도 저 프레트도 마찬가지고 보면 나이키는 아디다스 인조가죽 축구화에 그 인조 잔디용 축구화를 낼 때 지금은 다 스페셜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 인조 잔디 환경에 맞게 특별히 제작된 스터드다 그 얘기를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을 자꾸 사서 인조가죽에서 신는다든지 하지 마시고 이러한 형태 아웃솔 플레이트가 물론 달라지면 AG와 FG가 전혀 다르게 되면
착화감이 부분 뭐 상당한 다름이 발생이 나죠. 다름이 발생을 하지만 가급적이면 어퍼 전체가 주는 느낌을 극대화시켜서 체감을 하실라 그러면 결국에는 그라운드 환경에 맞는 스터드가 있는 제품,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그쪽을 가시라는 걸 항상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이 해외에서는 AG가 나온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찾아보진 않아서. 그러나 이 지금 제가 이 런칭 모델 요거는 또 그 나이키 퓨처지처럼 아마 뭐 티저 런치 모델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도 몇 쪽이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 모델이 아니고 어차피 이제 요 형태의 그 머큐럴 8이죠. 이게 8에 해당되는 제품이 슈퍼플라이 8에 해당되는 제품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제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제품이 여기 또 AG가 안 나왔죠?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하여간 AG 버전이 나오거나 하게 되면 그쪽 버전을 신으면서 나이키 머큐럴 즐기시라.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뭐 인솔 같은 거 특별히 쓰면 될 게 없겠죠. 나이키 뭐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여러 가지 인솔 구조가 크게 차이가 없고 그 다음에 단단함 정도는 오히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느끼기에도 이 탁 만져보고 아까도 느꼈던 게 생각보다 단단하네. 이 단단하다는 얘기는 쿠셔닝이 없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곧 쿠셔닝이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말랑말랑하면 오히려 쿠션이 자체가 죽어버리죠. 체중이 밀리게 되면. 그러나 이게 단단하게 되면 일정한 체중이 가해질 때 그 고급 안발성과 탄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정도의 탄성으로 되어 있는 그거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머큐리얼 슈퍼플라이 8 최신 제품이죠. 최신 제품이고 나이키 여러 가지 혁신적인 모습들이 보이는 제품.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제 머큐리 13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요. 나이키 제품 요즘 이렇게 받아보면 우선 뭐 디자인은 당연히 뭐 너무 탁월하죠. 여기에 있는 컬러 배열도 그렇고 신발 끈에서조차 이 실버라든지 반짝반짝하게 트윙클하게 이렇게 그 뭐죠? 그 피핑 처리를 해놨거든요. 뭐 그런 것도 상당히 예쁘고 좋지만. 신발끈 쪽에 어쨌든 그 천으로 플라이 니트라는 소재가 주는 이제 예, 그 내구성 때문에 결국 그 코팅 처리를 이렇게 하고 거기를 다 본딩 처리를 해놓은 부분들이 여기가 쭉 이렇게 예,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끈이 있는 부분들이. 근데 이런 걸 보면 뭐 일본 제품들은 이런 제품들과는 기본적인 남듦새는 다르지만 제품을 제작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메이드 인 보스니아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수량 자체를 대량으로 만든 제품은 아니어서, 이 제품의 경우에는 이제 보스니아에서 만들었고, 또 이제 몬테벨루나에서 또 만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몬테벨루나는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또 이제 원산지 민감 하신 분들이 계시긴 한데, 원산지 민감은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게요. 늘 말씀드리지만 신발이든 어떤 제품이든지 결국 많이 만들고 새로운 걸 많이 만들어보고 한 사람들이 잘 만들어요. 결국 축구도 많이 한 사람이 잘하듯이 결국에는 그런 거고 이탈리아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죽 자체를 가공을 하거나 하는 기술이 뛰어나고 그다음 그 가죽을 좋은 가죽을 만들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죽을 통해서 제품을 만드는 기술들이 뛰어난 거는 사실이지만 축구화처럼 사람의 손이 많이 가는 뭐 노동기백 산업이 여전히 해당이 되죠. 근데 노동기백 산업에 해당되어서 이 신발 산업에 있어서 고도에 숙련된 기술이 아예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 그래서 고도에 숙련된 기술이 또 엄청 필요한 부분도 아니에요. 그렇고 그 다음에 사실 뭐 바느질만 하더라도 정밀한 바느질이 사람 손에 의해 하는 게 정밀한 것이냐. 그러니까 루이비통이라든지 이런 명품들은 그런 걸 내세우긴 하지만. 실제로는 정확한 바늘로 컴퓨터가 때려주는 게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더 제품의 품질이 수준이 높으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예, 그래서 이 제품이 지금 제가 봤더니 원산지는 보스니아로 되어 있고 곧 이제 아마 계속해서 이 베이퍼 시리즈들이 뭐 이제 여러 컬러로 나오게 되겠죠. 뭐 까만색도 나오고 뭐 빨간색도 흰색도 나오고 여러 가지도 나올 텐데. 그때 이제 고려하실 거는 반드시 그라운드에 맞는 거 정도. 그 다음에 제가 이 제품을 저한테 그 리뷰를 통해 빌려주신 분 얘기를 들어보면
신발 사이즈가 본인 기준으로 머큐리를 계속 신었을 때 한 5mm 이상 크게 나온 것 같아서 원래 285로 신었을 분이었는데 285로 신었다는 것. 그 다음에 그분도 발볼이 꽤 넓으신 편인데도 발볼에 관련된 문제가 크게 없더라. 네, 굉장히 편한 착용감을 준다. 뭐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 정도가 되면 여기 밴드가 있고 끈이 있으니까 밴드와 끈을 통해서 발을 밀착시켜서 래핑을 완벽하게 시키고 락다운 시키는데 이점을 얻을 수 있고, 대신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그 토 레인포스의 기능적 차원을 그래도 효과를 보시고 싶으시다고 하면 사이즈가 5mm에서 10mm 이상이 남아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반드시 이 제품도 결국 매장에 가서 직접 신고 신발이 충분히 자기 발에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체크를 하시라는 거. 네, 이제 그게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축구화에 대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이 궁금했던 것들은 사실은 이제 이 제품을 보면서 완전히 다 해소가 됐고 이 제품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는 제품이라는